사주 볼 때 나를 왜 특별히 물어봤어? 고마. 새 오빠인데. 네네. 뭐라고 하면서 사주를 물어본 거야? 딱 동욱이 오빠를 찍고 얘기한 거야? 너는 동욱이 오빠랑 이렇게 사주를 보고 싶다 이렇게? 뭐 그렇게 된 거겠죠? 우선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두 명이 나왔어요. 찬열이 그 사람이나. 아,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을 다 두고 거기서 사주를 본 결과가 박범 씨는 동욱이 형이랑 찬열 그 사람이 맞는다고? 네, 그렇게 나왔어요. 어, 근데? 근데 차에 거기 가기 전에 아, 저한테 그 뭐라고 물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아니, 왜냐면 동욱이 형이 지금 여기 없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방금 있었잖아요, 옆에. 아, 지금 나갔다니까, 드라마 촬영 때문에. 드라마 찍으려면 촬영 장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여기서 드라마 찍니? 이상한 일이네. 방금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러면 동욱이 오빠가 만약에 사귀자고 하면 사귈 수는 있는 거지? 웬일이냐? 오빠 그렇게 말도 안 하겠죠. 아, 만약에라도 혹시나 동욱이 형이 좀 진지하게 다가가면 너도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는 거네. 아, 왜 그런 걸 지금 말했어? 술 먹읍시다. 아, 왜 그런 걸? 술 먹읍시다. 알았어. 그러면 우리.